오늘 소개할 단지는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교육열이라면 최고인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다닐 수 있는 또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휘문고가 길 건너편에 있다는 DH대치 에델루입. 지하철은 2호선 삼성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도 역삼로를 따라 쭉쭉쭉 서쪽으로 갑니다. 자, 다 좋은데 하나 빠지는 게 있다면 얼마 전에 하은이 발표한 리포트 하나가 아주 화제가 됐죠. 제가 여러분 기자 공부하면서 글쓰기 수업 때 교수님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교육을 주제로 논술을 쓰지 마라. 왜냐? 어떤 주장을 해도 답이 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논술을 할 때 교육이란 주제는 절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은이 교육을 다룬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제목부터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다양한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과도한 입시 경쟁은 저출산과 만원,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성과 저하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입시체제 하에서 경제적 지위 대물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실증을 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하는데 집값, 소득, 학구열 이게 다 동시에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당연히 강남 3구죠. 그래서 강남 3구와 다른 지역을 비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오늘 소개할 단지는 이 강남 3구 중에서도 교육열이라면 최고인 사교육 1번지로 꼽히는 대치동에 들어서는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좀 작지만 대치동 학원가를 걸어다닐 수 있는 또 전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휘문고가 길 건너편에 있다는 DH대치 에델루이입니다. DH대치 에델루이, 대치 구마을 3지구 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집니다. 입지는 이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에 들어서는 단지예요.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최고 16층, 8개 동짜리고요. 건폐율이 한 40% 정도, 용적률은 250% 정도 됩니다. 전체 282세대로 상당히 아담하죠. 그 중에 72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나옵니다. 자, 입지를 살펴볼 텐데 일단 실거주 관점에서 보면 직장과 교육, 여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직장이 강남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지하철은 2호선 삼성역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도 이제 집 앞 휘문고 정류장에서 350번을 타면 테헤란로에서 한 블럭 남쪽으로 쭉 나 있는 역삼로를 따라 쭉쭉쭉 서쪽으로 갑니다. 자차로는 영동대로 바로 나오고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 진출입도 편합니다. 교육은 말해 뭐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의 정점인 대치동에 있죠. 대치동 학원가 걸어다닐 수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로 강남종로 대치학원이 바로 옆에 있죠. 근데 대치동 학원가 자체가 워낙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자사고인 휘문고가 있습니다. 휘문고에 보내실 수만 있다면야 정말 좋겠죠. 여담이지만 휘문고가 이제 이사장 횡령 사건 때문에 법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죠. 여가나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도 보면 뭐 코엑스 가깝고 야외는 양재천도 나들이 가기 좋고 빠지는 게 없습니다. 또 개발 호재 보면 대치동은 토허재로 묶여있죠. 그 이유는 저희가 청담 낼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라는 호재 때문입니다. 이일 때 투기를 막기 위해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른바 삼청대잠을 토허재로 묶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부터 삼성역까지 일대를 글로벌 비즈니스 오피스, 스포츠, 마이스가 총망라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단가 오르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죠. 여기는 토허재지만 분양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토허재 때문엔 없고요. 여기도 이제 청담 르엘처럼 과연 분상제 때문에 생기는 실거주 의무도 없을지는 공고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다 좋은데 하나 빠지는 게 있다면 단지 그 자체입니다. 무슨 얘기냐? 단지가 너무 작다는 거죠. 단지가 300세대가 채 안 됩니다. 대지 면적이 이제 12,453제곱미터인데 얼마 전 저희가 다뤄드렸던 DH방배의 대지 면적이 얼마냐면 143,949제곱미터. 10배도 넘죠? DH대치 에델루이가 건폐율도 거의 40%에 달해서 빡빡합니다. 단지가 작으면 아무래도 커뮤니티도 많이 넣기가 어렵죠. 여기 들어갈 건 다 들어가지만 여타 강남권 하이엔드 대단지만큼은 아니다. 자, 근데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타 강남권 하이엔드 대단지만큼은 아니지만 들어갈 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기도 하죠. 골프 연습장, 뭐 스크린 테니스, 피트니스, 사우나, 독서실 등등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분양가 봐야겠죠. 평당 분양가는 6,5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5구 제곱이 A, B, D, E 총 4가지 타입이 일반 분양으로 나오고 총 32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72제곱의 테라스 타입으로 7가구, 84는 B 타입만 31가구, 94제곱은 테라스 타입이 1가구 있습니다. 자, 타입별 분양가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분양한 곳들 중에서는 메이플 자이, 레미안 원펜타스, DH 방배와 유사한 수준이죠. 돌이켜보면 볼수록 원펜타스는 정말 혜자였습니다. 자, 근데 주변 시세는 얼마나 할까요? 근처에 딱 비슷한 포지션인 단지가 두 개 더 나란히 있습니다. 대치 프루지오 서밋과 대치 르엘입니다. DH 대치 에델로이가 구마을 3지구 재건축이라고 말씀드렸죠. 1, 2지구가 바로 여기 두 곳이에요. 대치 프루지오 서밋이 500가구가 좀 안되고 대치 르엘이 DH 대치 에델로이와 비슷하게 300가구가 좀 안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막 활발하진 않은데 프루지오 서밋 5구 제곱이 올해 3월에 23억 2천만원에 거래가 됐고 르엘 60제곱이 지난달에 25억 5천만원에, 84제곱은 4월에 27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곳이죠. 자, 다만 고가점인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 말고도 강남권에 나올 때들이 좀 있는데 반포에도, 방배에도, 잠실에도 대단지들이 나올 게 많죠. 근데 거길 거르고 여길 넣을까 고민인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DH대치 에델로이의 포지션은 대치 도곡 일대 대단지에 갈 여력은 안 되지만 어쨌든 아이들 교육 생각해서 어떻게든 여기에 진입하고 싶다, 큰 평수도 필요 없다, 이런 분들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건 전세로도 충족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주와 소유 이 두 가지 프리미엄 모두 만족할 것인가, 이 포인트 때문에 참 애매하게 되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치구마을 3지구 재건축 DH대치 에델로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교역 1번지 대치동에 들어서는 신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텐데요. 모쪼록 이번엔 꼭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당첨자가 나오시길 기대하겠고요. 모집 공고가 나오면 자세한 설명 커뮤니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